너무나 떨어지는 각도네요. 락샷 맥컬럼. 아, 빨라요. 그리고 빠른 트랜지션. 가볍게 올라가면서 득점했습니다. 변준혁. 오리온전에서 27득점을 했던 기승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맥컬럼 득점. 네, 맥컬럼 선수 떴습니다. 김현호 선점 실패. 네, 슛 준이 떨어지네요. 기승호가 이어받았습니다. 1대1 상황. 기승호 올라갑니다. 득점. 네, 여유 있습니다. 네, 드립. 발쪽에 맞았는데요. KGC 수비 성공. 네, 스킬이 상당히 좋은 KGC입니다. 맥컬럼 덩크. KGC의 자신감 있는 속공, 맥컬러의 덩크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맥컬러 선수는 자, 밀고 들어가요. 맥컬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맥컬러의 득점. 크리스 맥컬러 이번엔 돌파. 맥컬러 집어넣었습니다. 네. 맥컬러 자 다리 사이로 빼고 맥컬러가 올라갑니다. 득점. 이번엔 허웅의 돌파. 오. 와우. 대단한 타이밍과 점프예요. 박형철 선수의 반칙이 먼저 나왔고 자 일단 맥컬러 선수가 막아줬어요. 아 상당히 높고 깁니다. 바코터의 뼈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맥컬러의 석점. 짧게 짧게 림 여러 번 맞고 들어갑니다. 맥컬러 정말 많이 움직였네요. 블락샷 맥컬러. 김현우의 돌파. 김현우가 올라가지만 막혔습니다. 주어들고 네, 김태형 역시 막혔어요. 갈렛그린 뺏어냅니다. 문성곳. 네. 아 KGC 수비 엄청나네요. 엘리엇 덩크까지 크리스 맥컬러. 네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 점차로 따라붙는 원주 DB입니다. 맥컬러 바로 던졌어요. 석점 맥컬러. 네, 좀 전에 슛으로 이 앞서 김현우 선수의 이 스틸. 그렇다면 만들어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자 튀어나온 볼을 다시 잡는 박지훈. 지금 계속 맥컬러 득점. 자 맥컬러가 빼줬고 문성곤이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1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유로스텝 맥컬러 반칙입니다. 자 중요한 순간 맥컬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 더 성공시켜서 다행이에요. 네, 빠르게 맥컬러에게 연결됐습니다. 맥컬러 김채수를 제치면서 덩크! 크리스 맥컬러 역전 덩크를 폭발시킵니다. 와, 아, 자 그리고 뺏었어요. 맥컬러의 스틸, 맥컬러의 한 스틸, 번 더 하나요. 맥컬러, 맥컬러. 이제는 석점차. 안녕 KGC. 네. 원주 DB의 자유투 또 턴오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80대 77. 야 막판에 이렇게 또 뒤집히네요. 봐야 하는 장면이에요. 와 이게 와 일반 그냥 선수가 아니고 김종규예요. 그러니까요. 예 국내 최고의 빅맨 김종규를 앞에 놓고 무자비한 덩크를 꽂는 맥컬러. 김종규 예. 선수가 여기서 좀 아, 넋이 나갔나봐요. 바로 턴오버가 됐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야.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8.9초 남아있고요. 석점차 DB도 아직은 못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텐데요. 네. 아니, 오늘 경기. 자, 판단을 잘했어요. 그리고 볼 뺏겼어요. 볼 뺏겼어요. 앞에 들어왔어요. 맥컬러 마지막 슛 맥컬러 안 들어갑니다. 맥컬러가 넘어갔습니다. 명중 지킵니다. 크리스 맥컬러 대단하네요. 거리가 있었는데 맥컬러 선수 승부사예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예.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슛을 시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오면서 패스 전달 박형철 거쳐서 맥컬러 맥컬러 네. In your face! 맥컬러 선수가 거의 경기를 끝내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칼렙 그린의 반칙까지. 블락 해보려면 해봐라. 예. 네, 더 높이 올라가요. 예. 만약에 여기서 자유투로 성공하면 맥컬러 추가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하면 안 돼요. 좀 빠르게 파울 얻던 맥컬러의 높이에 걸렸어요. 3대 라운드 넘버 맥컬러 레이업. 참
다시 한번 돌진 맥컬럭. 이번엔 자유투 투샷. 자유투 1구 성공 맥컬럭. 명승부가 펼쳐졌는데 맥컬럭가 한번 던져봤고요. 오, 들어가네요. 맥컬럭 선수가 39득점째 올렸습니다.